예, 오늘의 밑밥입니다. 오늘 밑밥은 예, 아주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성게, 예, 살아있는 성게로 밑밥을 할 건데요. 성게 밑밥, 과연 어떤 어종을 노리길래 성게 밑밥을 사용하나? 한 번 더. 그래! 왔다! 왔어! 쑥쑥쑥! 더! 더! 그거다! 아, 왔어요! 예, 이제 들물이 진행되면서 예, 입질다운 입질을 한번 받았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까불었네. 에이구, 무슨 애기다, 애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가거라. 예, 아우, 사이즈 좋다. 예, 강남동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그냥 뭐 고만고만한 사이즈네요. 와, 입질을 워낙 얇게 하니까. 자, 오늘의 대상 어종은 예, 돌돔 내지 강당돔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찌낚시로 돌돔 도전은 뭐 이때까지 잘 안 해봤는데요. 확률을 한 80%로 보고 예, 지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찌낚시로서 오늘 돌돔 낚시 그리고 강당돔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아있는 성게를 이렇게 잘게 부숴서 예, 밑밥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예, 잘게 부숩니다. 예, 완전 가루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완전 가루를 안 해도 되고, 예, 어느 정도 찌꺼기가 있어도 밑밥 효과가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버제가 아닌 이 첨가제. 예, 이것도 성게 성분입니다. 성게 성분으로 만들어진 돌돔 전용 예, 첨가제를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돌돔 낚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찌낚시 뱅이돔, 참돔, 감성돔처럼 많은 입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이 가라앉으면 바닥에서 집어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예, 많은 밑밥은 필요 없고요. 예, 딱 냄새만 맡을 수 있을 정도 예, 밑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미끼는 소라입니다. 예, 살아있는 소라로서 미끼를 사용할 건데요. 예, 소라를 이렇게 까서 예, 뭐 저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소라개의 집도 되고 예, 작은 낙지 종류의 집도 되니까 예, 바다에 버리시도 무방합니다. 자, 예, 소라를 미끼를 사용할 때는 여기 빨간색, 예, 빨간색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부분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빨간색을 절단하고 예, 아주 부드러운 하얀색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예, 미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소라 미끼. 자, 이제 채비를 해서 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티조 조명철입니다. 야, 아직까지 무덥네요. 너무 무더운 날씨. 예, 하지만 저희들은 또 예, 갯바위로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 앞 방파제인데요. 오늘 저희들은 이제 돌돔 낚시를 하되 원투 낚시가 아닌 찌 낚시로서 돌돔 낚시에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방파제로 왔습니다. 뭐 갯바위에서도 가능하겠지만은 갯바위보다는 이런 방파제에 돌돔 낚시가 하기 좀 쉬우니까 예,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돌돔 또는 강당돔 그런 어종을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지만은 예, 바람이 살짝 불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낚시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밑밥을 뿌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뭔가 깔짝깔짝한 입질이 한 번씩 들어오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 한 마리 물 끄겠습니다.
예, 지금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 바다 너무 뜨겁네요. 예, 지금 태양빛이 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까지 더울 것 같지 않았는데 막상 오니까 와 장난 아니에요. 일찍 오면 바로 채지 말고 조금 기다리세요. 예, 쭉 끌고 나가면 챔지 타이밍을 조금 천천히. 와 진짜 뜨겁다. 아 깜빡깜빡 힘하고 안 가져가네. 예 지금 밑밥을 어느 정도 이 돌돔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머물고 있으면 바로 입질을 하지만은 조금 멀리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밑밥을 뿌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밑밥을 뿌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뭔가 깔짝깔짝한 입질이 한 번씩 들어오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 한 마리 물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 지금 뭐 이 낚싯대는 그 M사에 지금 6.3m 좀 깁니다. 보통 평소에 쓰던 낚싯대보다 한 1m 정도 긴데요. 낚싯대가 길면 길수록 제압이 좀 쉽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또 무겁기는 좀 무겁죠. 이 갖고 놀 때 좀 뭐 들고 있기에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랜딩 됐을 때는 훨씬 고기를 제압하기 쉬운 그런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길이가 길고 뭐 제압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엔간하면 네,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몇 센치다 몇 센치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육자까지는 뭐 안 올라오겠나 싶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운이 좋다면 돌돔 뭐 큰 사이즈 하나 하고 강단도 몇 마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입질은 그렇게 시원하게 오지 않네요. 지금 뭐 거의 끌고 가긴 끌고 가는데 히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강당돔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강당돔 같은 경우에는 입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작은 바늘을 쓰면 유리한데 지금 바늘이 약간 큰 것 같거든요. 일단 낚시를 조금 더 해보고 강당돔도 한번 작은 바늘로서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는데 확 안 가져가네요. 예. 아예 안 됩니다. 야 이거 강당돔 맞아요. 미끼 다 따였거든요. 소라를 끼웠는데 따인 거는 강당돔이 맞습니다. 일단은 예 바늘을 조금 작은 거 바꿔야 돼. 바늘이 너무 크다. 그 턱이 있으니까 그 이상 들어오면 왔다. 왔어. 예 우와 우와. 예, 드디어 왔습니다. 우와, 돌돔이다. 우와, 돌돔입니다. 우와, 크다. 우와, 돌돔, 우와. 이야. 이야. 아따, 힘세다. 오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접어야 돼. 이야. 야. 찌낚시 돌돔 성공했습니다. 예. 찌낚시 돌돔. 네, 성공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한 마리면 끝나죠, 그냥. 예, 이런 거 한 마리면, 예, 끝나는데 더 욕심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사이즈는 뭐 50은 안 되고요. 한 40 조금 넘는 예,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히트가 정확하게 됐다. 오, 반대. 이야.
빗소리 두꺼워가지고 안 빠지네. 벤치 있어요. 예, 40 조금 넘네요, 그죠? 오랜만에 보는 돌동. 예, 40 조금 넘습니다. 날이 뜨거우니까 예, 빨리 살리겠습니다. 오늘 또 맛있는 회를 먹어야 되니까 예, 자 살리러 갑니다. 화이팅! 왔다. 작다 작아. 뭔지 몰라도 작아. 나비 나비 나비가 올라왔어. 나비. 야,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돔이 없는 건 아닌데. 야, 이 녀석아. 잘 가거라. 으유.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야, 한 마리 또 합니다. 야, 또 굴러 들어간다, 굴러. 아, 강댕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그래도 강댕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하하, 귀엽다, 귀여워. 예, 강댕이. 크진 않네요. 자, 이놈은 살려 보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 강댕이가 배가 빵빵해서 던지면 죽거든요. 던지면 죽으니까 대체로 고이 살려서 보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컸으면 오늘 구이로 할 텐데. 자, 더 컸어 보다. 왔나? 야, 나 가기 싫은 것 같아. 자, 일단 돌돔, 그 다음에 강당도, 예, 강당도 조금 더 큰 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쉽진 않네요. 왔다.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수심 겁나 깊은데. 자, 첫 캐스팅에 입질이 옵니다. 입질 형태로 봐서는, 예, 강당동 같은 그런 입질입니다. 지금 전방 44m. 지금 오른쪽 낚싯대는 한 60m 지금 던졌거든요. 왼쪽은 좀 가까이 던졌는데, 가까이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와, 비는 오는데 엄청나게 지금 후덥지근합니다. 오늘 옷 다 베리겠는데?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구만. 천천히 감으면 걸려. 땡기가지고 빨리 감아야 돼. 땡기가 빨리. 빨리. 그래 감으면 걸린다고, 바닥에. 안 되겠어. 캐스팅 연습하고 땡기는 거, 쭉 뒤로 땡기가 물 위에 뛰어가 빨리 감아야 돼. 안 그러면 바닥에 걸리잖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왔다. 왔어. 어. 와, 걸렸다. 아우, 힘들어. 아따, 해롭다, 이게. 와, 너무 잘 걸리는데. 예, 방금 도착해서 캐스팅을 몇 번 해봤는데요. 아,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바닥이 엄청나게 험하네요. 워낙 험해가지고 지금 두 번 캐스팅해서 두 번 다 걸렸거든요. 아, 정말 해롭네요, 바닥이. 바닥이 너무 해로워요. 아무튼, 지금, 이를 탈 입질은 없고요. 어제에 이어서 지금 돌동 원투 낚시.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정말 멀리 왔거든요. 북쪽까지 왔는데, 예,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감을 못 잡겠지만은, 예,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온 거. 바닥 너무 해로워요. 한국 낚시방송